자, 그래서 첫 번째 짝지어진 비동사가 인칭 대명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네 개와 다른 것은 있는데요. 뭐쭉 보니까 인칭 대명사를 쭉 써놨는데 지금 이 문제, 자, 문제마다 문제의 주소가 있습니다. 문제의 주소. 문제의 주소가 뭐냐? 아, 이게 이 문법의 제목이 뭐다라는 걸 제목을 붙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문제의 제목은 뭐라고 붙일 수 있다? 인칭 대명사의 클라스 구분이죠. 격. 그렇죠? 격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격은 네 가지 격이 있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 됐습니까? 그러면 뭐 it하고 it를 해놨어요. it하고 it를 해놓으면 얘는 뭐 아니면 뭐일 수 있어? 주 아니면 목이죠. 주격 아니면 목. 주어 동사 앞에 오거나 동사 뒤에 It is good 이면 주격으로 쓰이는 거고, I like it 이면 목적격이겠죠. 그러면 it는 뭐라고 쓸래요? 소유격이죠. 그러면 얘는 소유격 대명사도 될수 있나요? 그렇죠. 대명사 될수 없죠. 선생님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 그것의 것은 존재하지 못한다. 어떤 사물이 또 다른 사물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요렇게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 보면은 아무것도 안써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뭘막막막 끄적끄적 거려 놓고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2번 her에다 뭐라고 쓸래? 쓸수 있는 거몇 개예요? 두 개죠. 뭐 아니면 뭐 소유 아니면 목적이죠. 됐습니까? 그럼 her's는 빼박이죠. 쓸수 있는 거몇 개? 그렇죠. 그럼 소대라고 쓸게요. 너무 기니까. 됐습니까? 얘는 그녀의도 되고 그녀를도 된단 말이죠. Her book 할 때도 쓰이고 I like her 할때 목적으로도 쓰인다. 그 다음에 my 밑에는 몇개쓸수 있어요? 뭐라고 쓸 건데요? 그렇죠. 소유라고 쓰면 되겠죠.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자기가 먼저 뭐 이렇게 뭐 소리를 내서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마음속으로 대답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mine 밑에다가 몇개 쓰겠어요? 당연히 하나고 뭐라고 쓰겠다? 소대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r 밑에 쓸수 있는 건 그렇죠. 하나밖에 없고 소유격이죠. yours 밑에 쓸수 있는 건몇 개고 한 개고 뭐라고 쓸 거다? 슬슬 답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there 밑에 쓸수 있는 건몇 개고? 한 개고 소유격이죠. there's 밑에 쓸수 있는 건 하나고 소대죠.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요? 됐습니까? 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접근하는가를 잘 보는 겁니다. 이게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내가 자, 참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거 얘기 안 했구나. 쭉 하고 나서 여러분들 채점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쭉한 명씩 가면서 돌아가면서 무슨 타임을 갖느냐 뭐 티타임 이런 거 커피 타임 뭐 이런 거 가지는 거 아니고요. 얘는 왜 타임을 가질 겁니다. 얘는 왜 타임? 얘는 왜 타임이 뭐겠어요? 얘왜 틀렸냐고 물어보는 거죠. 네가 문제를 풀때뭘 몰랐기 때문에 틀린 거 같냐라는 거. 내가 뭐 혼내려고 가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할때 메타인지를 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가 뭘 알고 뭘 몰랐고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빈칸에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we'll love 뭐뭐 very much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 주소가 또 뭡니까? 인칭 대명사의 격이죠, 격.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맨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얘기하는 누가다가 여기 있지 누가다 누가 우리가 사랑한다 무슨 격 주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격이니까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을래? 뭐라고 미리 써놓으면 좋을까? 그렇죠. 목적격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가만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엄청 많이 very much하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5번이겠죠. 됐습니까? my는 소유죠. they는 주격이죠. 그러니까 love 앞에 갈수 있는 형태죠. 동사 앞에 갈수 있는 형태를 보고 주격이랍니다. she도 주격이고요. you는 소유죠. him은 목적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내가 왜 틀렸다라는 거 좀 이따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해석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아, 소유격이 뭔지 몰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마찬가지 선택지를 보니까 이 문제의 주소는 계속해서 인칭대명사의 격에 대한 얘기고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능력?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가 와야 되겠다는 거. 자, This is my sister Sarah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거, 요런 형태 있죠. 요런, 요렇게 생긴 거. 뭐 얘기하고 심표하고 이름 얘기해주고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이니까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학교에서도 아마 만나본 적 있을걸? 동격이라고 하죠, 동격. 동격은 뭐뭐인 뭐라고 해석하란 말이야. This is 하는 거 보니까 이 글은, 이 말은 지금 뭐하는 표현이다? 배웠죠? 이거 뭐하기? 소개하기죠, 소개하기. 소개하기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절대로 He is 누구누구, She is 누구누구라고 소개하면 절대로 I am 누구누구라고 소개하면 절대로 안 된답니다. This is를 사용해서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인칭대명사 he, she를 쓸 수 있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나의 sister in Sarah다. 동격은 뭐뭐 in 뭐라 했으니까 이쪽은 나의 sister in Sarah야. 됐습니까? 그럼 my sister Sarah, 나의 sister in Sarah 한번 길어봤자 she is very pretty. 됐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다? 그녀가 어떻다? 매우 예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a dog and a cat. 누가다? I가 have 안 되죠? 무엇을? 강아지와 개. 그렇죠. 나 개 한 마리하고 고양이를 갖고 있는데 그 뒤에 I like라고 했으니까 이게 완성되면 무슨 뜻이 돼야 돼? 나는 좋아하는데 무엇을 좋아한다? 그 녀석들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앞만 길어봤자 뭔데? they인데 여기에 들어간 건 무슨 격 형태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형태는 당연히 them이겠죠. 됐습니까? I like them. 난 걔들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돼요. 그건 해석하는 능력이고요. 독해도 아닙니다. 그냥 해석이에요. 그 다음 계속해서 네 번째. 두 문장 뜻이 같도록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은 해놓고 또 이렇게 생긴 거 있으니까 주소는 격이고요. 아, 방금 전에 풀었던 3번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같게 하려면 뭐 똑같은 문장을 또 써놨진 않을 거 아니에요. 좀 다르게 썼는데 같은 의미를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This is her yellow umbrella. 가만히 가. 이게 뭡니까? 이것은 이거 그녀를입니까? 그녀의입니까? 당연히 그녀의 노란색 우산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건 그녀의 노란색 우산이야 했는데 이걸 다 쓸게. 그래,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이다 했는데 This yellow umbrella is 라고 시작했어. 그러면 이 노란 우산은 비동사의 두 가지 중에서 이다일 거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똑같은 뜻이 돼요. 이 노란 우산은 땡땡땡이다 해서 땡땡땡은 뭐? 그녀의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지금 얘 이 자리에 문법적으로 뭘 집어넣으란 말이다? 소유격 대명사를 넣으란 말이죠. 그럼 그녀의 것은 당연히 hers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것은 그녀의 우산이야. 이 노란 우산은 그녀의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시험 문제는 처음 풀어보죠. 문제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대답이 무엇인지 문제의 뭐 파악, 문제의 의도 파악입니다. 의도 파악. 얘가 지금 뭐 하라는 걸까?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번엔 서술형인데 서술형도 아니네요.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순서대로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 맨날 뭐라 그런다? 칼질하자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누가? 뭐다? 우리 것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거 계속해서 격에 대한 거고요.
우리들의는 뭔데? 우리들의는 뭔데? our인데 우리들의 것은 뭐야? our.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표현을 할 때 필요한 건 소유격이야, 소유격 대명사야. 그래서 it is not ours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은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소유격 대명사는 명사, 아, 형용사 알겠습니다. 여러분 중학생이죠. 소유격은 형용사입니다. My book. 어떤 책? 내 책. 하지만 소유격 대명사는 이름시 명사입니다. 것이죠. 것.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걸 고르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생겼으니까 계속해서 알맞은 격을 찾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화니까 뭔 소리 하길래, 그러니까 이거 뭐 할 줄 알아야 돼. 기본적인 능력은 해석 능력입니다. A가 뭐래요? Is the red jacket yours? 됐습니까? 자, the red jacket. 뜻이 그런 뜻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그거 네 거냐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빨간색 재킷 네 거냐 이러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지 거 맞대요 아니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게 완성되면 그것은 여기에 이다 있고 여기다 뭐 넣으면 돼요? 소유대명사. 아, 우리말로 해석? 나의 것. 그러니까 여기 나의 것 넣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빨간색 재킷 네 거야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나의 것이다 하면 되니까 답은 mine이겠죠. It is mine이고요. mi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선생님 수업할 때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볼 줄? My red jacket. 그렇죠. My jacket 대신 맞죠. 그것은 내 재킷이야. 뭐 red 넣어도 되고 그건 선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 소유격 플러스 명사. 그래서 예를 보고 소유격 대 명사. 명사를 포함, 소유격과 명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됐습니까? 선생님이 왜 자꾸 이거를 해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자꾸 이거를 해보라고 하는지, 왜 소유격 대명사를 소유격 플러스 대명, 아, 명사로 왜 바꿔보라고 하냐 하면요. 에이가 are the red pants yours? 그 빨간색 바지 네 거야 이랬어. 내 거 맞으니까 yes, it is. 완전 잘못된 대화죠. 그렇죠?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It is. 그렇죠. It is를 뭐로 고쳐야 돼? They're.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야? They. They잖아. They. 그러니까 당연히 yes? yes? They are. They are? mine이고 이번에 mine은 뭐 대신 왔어요? my pants. 단수야 복수야? 복수. 복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에 거랑 이거는 재킷은 한 개니까 is it yours? yes it is my jacket 했지만 are the red pants yours 했을 때는 yes it is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해놓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많이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 있죠? 해석만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게 어디가 틀렸지? 모릅니다. 분명히 빨간 바지 네 거, 해석 잘해요. 이 빨간 바지 네 거니? 그랬더니 어, 내 거야 이러고 있어. 그거 내 거야. 이거 어디가 맞았어 도대체?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시험 문제는 뭐를 파고드느냐? 우리는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우리말을 쓰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영어 시험이니까 영어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얘들은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문장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치 민영아? 응?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는 안 되는 이유는 뭐 좀 있겠죠. 여기에 그래도 뭐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no
만약에 여기에 no가 b가 대답이 yes it is가 아니고 no it isn't 였다 문제를 바꿔서 no it isn't 였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바뀌어야 되겠죠 요구하는 게 그쵸? 뭐로 바뀌어야 되겠어? 여기에 만약에 is the red jacket yours라 했는데 여기에 yes it is가 아니고 no it isn't no it isn't 해놓고 여기에 툭 해놓고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맞잖아 선택지를 그대로 놓고 자 지 않은 걸 고르세로 바꾸겠죠 문제가 그렇죠? 오케이 A가 is the red jacket yours? 근데 no it isn't 했어 그러면 이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건 민혁이 몇 번이지? 마음속으로 생각해놨어? 2번 그렇죠 2번이죠 왜 못 들어 자 no it isn't면 여기에 뭐는 다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소유격 대명사 다 들어갈 수 있죠 내 거 아니라 그랬잖아 내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의 것이다 아니면 그녀의 것이다 네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의 것 그녀의 것 너의 것 근데 얘는 뭐가 아니야 너의 것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고 이런 문제 풀 때 가끔씩 여러분들이 참 이것도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요. 요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지시 사항이 요 문제에 다 해당되는 거야. 가끔씩 어떤 식으로 하냐? 여기에 알맞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래 갖고 이 문제는 알맞지 않은 걸 잘 골라 놓고 밑에 문제는 알맞은 걸 고르고 넘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지 다시 마세요. 오케이. 6번, 7번 공통은 계속해서 알맞은 걸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화인데요. A가 Are you from Boston? 했으니까 뭐라고 물었다? 너 보스턴 출신이니? 라고 물었죠. 그냥 뭐라 뭐라 한 다음에 I'm from New York 했어. 그럼 I'm from New York의 뜻은? 나는 뉴욕 출신이라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럼 아니라는 뜻은 I am not이죠. No, I'm not 뒤에 생략된 말 From Boston 그렇죠. 딱 준비가 되어 있네. No, I'm not from Boston. 나는 보스턴 출신이 아니야. I'm from New York. 난 뉴욕 출신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뭐 이런 게 쭉 있네 이번에. 오케이. 8번 문제 무지하게 쉽죠? 뭐뭐 is my English teacher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앞만 길어봤자 버전으로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앞만 길어봤자 버전으로 하면 he 아니면 she 아니면 it이죠? 그렇죠? 그럼 she 당연히 될 거고 he 될 거고 그 다음에 Mrs. Baker 앞만 길어봤자 Mrs.인데? She 됐습니까? 안되겠죠 His father 앞만 길어봤자 He 됐습니까? 그래서 4번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You are my English teacher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문법의 제목이 뭐다? 아무리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를 파악하시라 그 다음 계속해서 9번 비출신 부분을 추격하여 쓸 수 없는 것은 됐습니까? 수업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얘는 뭐 it is my bike 근데 자전거 아니야 그 다음에 they are my friends 걔들 내 친구들이야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는 안 되고 굳이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밖에 안 된다? I am not a lazy boy죠 I'm not a lazy boy 됐습니까? 오케이 lazy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똑같은 거 8번까지 7번까지 알려드립니다 lazy의 뜻은 무슨 뜻이다? 게으른 이란 뜻입니다 I'm not a lazy boy Are you a lazy boy? 너 게으른 녀석이냐? No, I'm not a lazy boy 아니야 나 게으른 녀석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옆에다가 이렇게 축약형을 메모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You are very special. 너 엄청 특별해. 그 다음에 얘는 she's 하면 되겠죠. She's a famous actress. 그래서 she's를 제발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이런 착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던데요. 제임스란 단어가 있어. 그럼 제임스 이렇게 하면 돼. 제임스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녀의로 착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녀의는 이게 그녀의죠. 알겠습니까? 자, 점 찍고 S가 꼭 소유격이 아니고 is와의 줄임말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aren't가 들어갈 수 있는 것끼 짝지어진 것은 해놓고 문제를 뭐 쭉 훑어봤더니 이것도 암만 길어봤자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것 쭉 넣읍시다. 비동사 알맞은가? You aren't smart. 됩니까? 되죠? 너 똑똑하지 않다. 그 다음에 my dog 암만 길어봤자? 그러면 it isn't cute이죠. 내게는 귀엽지 않아. 암만 길어봤자 얘는 it이다. 그거 귀엽지 않아. 그러면 they니까 당연히 they aren't from America. 걔들 미국 출신이 아니야. 그 다음에 Isabella and I 암만 길어봤자? we. 그렇죠. we죠. 그럼 we aren't designers 됩니까? 되겠죠. 당연히 우리는 디자이너가 아니다. we aren't designers. 됐습니까?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해보시라.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것끼리 하라고 했으니까 aren't 써있는 거, aren't 써있는 거 A, C, D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선생님이 막 이런 것도 고르는 건 선생님 대충 합니다. 혹시 잘못 고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하고 하세요. 혹시 그렇습니까? 문제 풀 때는 내가 신경 써서 하는데 이것들은 못 맞나? 또 봐야 돼 또? 맞겠지 뭐. 그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Noah and Olivia are busy. More are busy too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거 의도 파악이죠. 의도 파악. 문제 의도 파악. 일단 문제 의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의도 파악의 핵심은 바로 얘입니다. 예. 투 뜻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치? 됐습니까? 뭐 투는 여러분 두 가지 뜻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렇게 쉼표하고 투의 뜻은 뭔 무슨 뜻이에요? 또한 역시 라는 뜻이죠. 근데 It's too cold 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It's too cold. 그렇죠. 무슨 뜻이다? 너무 라는 뜻입니다. 투가 이 뜻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It's too cold. It's too hot. 너무 뜨거워. 못 마시겠어. It's too cold. 너무 추워. 여러 가지 뜻을 가진 단어들 한 단어가 생긴 건 똑같이 생긴 투인데 이런 뜻도 되고 저런 뜻도 된다는 거 잘 익혀두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또한 역시란 말이 있어. 자, 그럼 보겠습니다. Noah and Olivia are busy. 노아라는 사람이 있고 올리비아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앞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걔들이 바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노아랑 올리비아 걔들 바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뭐 parents are busy to 해놨어. 그럼 parents의 뜻이 부모님들이니까 해석하면 부모님들 또한 바쁘다고 한 거죠. 부모님들도 바빠. 노아랑 올리비아 바쁜데 부모님들도 바빠. 얘가 왜 들어갔을까? 누구 부모님이 바쁘다는 얘기일까? 누구 부모님이 바쁘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노아랑 올리비아의 부모님도 바쁘다는 얘기겠죠. 노아랑 올리비아 바쁜데 부모님도 바빠. 그래서 얘가 들어있는 거에 주목하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당연히 뭐겠다? 네. 데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의 부모님들도 바쁘다. 됐습니까? 노아랑 올리비아 걔들 바쁘던데 부모님들도 바쁘시대. 자, 이 투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얘가 있기 때문에 총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인데 4명인데
애들 이름이 그 집에 사는 애들 이름이 노아랑 올리비아고 노아랑 올리비아 엄마 아빠가 있는데 노아 올리비아 바쁜데 아, 부모님들도 바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my parents are busy 해도 되겠죠. 근데 의도랑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노아랑 올리비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얘기는 왜 하겠어요?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자, 어법상 어색한 거 찾기입니다. 어색한 거. 그러면 Sally is in the library 했죠.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예요? 누가다? Sally는 도서관 안에 있다. 그렇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 있다죠. 왜냐하면 in the librar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 어디. 됐습니까? 비동사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뒤에 어디가 왔으니까 있다죠. Sally is in the library. 그럼 얘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 이유는 또 그 얘기 하겠죠. 셀리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 is가 아무 문제가 없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좀 이따 뭐라 물을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pet name is Dolly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나의 애완동물의 이름은 돌리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나의 애완동물의 이름은 돌리가 아니야. 그럼 또 그 얘기 하겠죠. 엄만 길어봤자 my pet's name 엄만 길어봤자 it isn't Dolly. 나의 애완동물의 이름 그것은 돌리가 아니다. 맞습니까? 맞죠. 아무데도 틀린 데 없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Dennis isn't hungry now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배고프지 않다. 혹시 이거 요렇게 해놓고 요런 거 있으니까 데니들 아닐까? 데니들 아닐까 이거? 자 이거는 단어 끝에 S가 붙어있는 어떤 남자의 이름이죠. 음? 복수형이 아니죠. S가 있으면 다 복수입니까? 그러면 버스가 복수예요? 버에다가 S 붙인 겁니까? 자 이건 S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데니스는 S가 붙어있지만 안만 길어봤자 뭐야? He죠. He isn't hungry now. 말 됩니까? 돼요. 되죠. 틀릴 이유가 없죠. 그는 지금 배고프지 않다. 그 다음 Amy and I am not friends. 하고 싶은 얘기는 Amy와 나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Amy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am not friends입니까? We are not friends죠. 그렇습니까? 우린 친구 사이가 아니야. Amy와 나, 다시 말해 우리는 친구가 아니다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John's brothers are kind to me. 하고 싶은 얘기는 John의 남자 형제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John's brothers 한번 길어봤자 They are kind to me. 걔들 나한테 친절해. 틀린 데가 없죠. 그렇습니까? 네, 여기 점 찍고 S는 소유격이고요. 만약에 John's brother였으면 is kind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규진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Where is she? 맞아? 맞아? 어? 응. 맞은 거 아니고 틀린 거 둘 중에 하나겠지. 맞아 틀려. 어? 아 시간 끌겠다. 오케이. 뭐 9시까지 수업하지. 맞아 틀려 그만 얘기해. 맞았어? 뭐라 그랬는데? 맞았다며! 뭐라 그랬길래 맞았어요? 응? 뭐라 그랬는데 맞았는데? 민혁아? 네? 너 공부 그런 식으로 해갖고 되겠어? 응? 뭐라 그랬는데? 맞았어? 어 그래 뭐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래 뭐라 그랬길래 맞았는데? 맞았다고 안 했는데
아 그래? 어 그럼 뭐라 그랬는데?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그랬어. 모르는 건 없고요. 맞아서 틀렸어. 나 한 번 더 해달란다. 아 저 친구 되게 나쁘다. 뭐라 그랬어? There is cheese. 라고 했고 맞아 틀려. 응? 또 해줘야 돼? 맞았어 틀렸어. 맞은 거 같아? 와, 저는 되게 넌 메타 인지가 안 되는구나. 맞아서 틀렸어. 뭐라 그랬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도서관에는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비동사 문장이니까 is she 하면 되겠죠. Where is Sally? She is in the librar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좀 쉬운 버전으로 하자. 얘 안 만기려봐도 day 해서 묻자. 얘 대신에 day, they are kind to me 해서 ki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모르는 건 없어. 무조건 대답해야 돼. 맞든 틀리든. 네가 틀렸다고 혼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자, 그들은 나에게 친절하다인데 친절한 이란 대답을 듣고 싶대. 혹시 제가 말했대요? 어? 말했대요. 오케이. 어. How are they? 얘는 뭐로 바뀌겠어? 아. 그래서 거기다 그거만 붙이면 돼. How are they? 뭐라고 하면 되겠다? How are they to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걔들 너한테 어떻게 대해주니? How are they to you? 됐습니까? 친절한은 어떤이니까?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고 지금 they are니까 are they 하면 되겠죠. How are they to you? 됐습니까? They are kind to me. 그 다음 계속해서 그림을 보고 대화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아, 매겼나 내가? 아.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가 했고요. 직업이 아무래도 소방관인 것 같죠? 됐습니까? Is Mr. Jones a music teacher? 하고 있죠? 그래서 Mr. Jones, 안만 길어봤자 히죠. 그러니까 그 남자 음악쌤이니 그랬어. 안만 봐도 음악쌤 쌤은 아니고 소방관 같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선 당연히 no he 자 이런 거 하면 맨날 여기다 뭐 이렇게 표시합니다. No he isn't music teacher. He is doctor 하겠죠. 명사 쓸 때 이놈 새끼들은 하나인지 둘인지 꼭 얘기를 하래요. 됐습니까? No he isn't a music teacher. He is a doctor 했겠죠. 됐습니까? Okay, is he a music teacher? No, he isn't a music teacher. He's a doctor. 라고 하랍니다. 됐습니까? Okay, 계속했어. 자, 빈칸에 is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고 묻는데 내가 이 문제 풀 때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귀에 제일 많이 들릴 말이 뭘 것 같아?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시작할 건데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한테 이 1번 풀 때도 이 얘기를 할 거고 2번 풀 때도 할 거고 3번 4번 5번 문제 풀 때마다 얘기할 거야. 제일 많이 들을 얘기가 바로 뭐겠어? 제일 많이 들을 얘기가 뭐겠어? 앞만 길어봤자지 뭐겠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일단 봅시다. 뭔 얘기하고 싶은지 봐야 되겠죠. 이게 완성되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고 크냐 라고 묻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를 안만 길어봤자 their house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거 크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 is it big 할 수 있죠. 그거 크냐 is it big 그거 커 그들의 집 커.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긴 것만 있으면 요롯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에 their house 몇 채야? 한 채잖아. 그럼 안만 길어봤자 it이잖아. 그럼 is it big? 그거 커? 그들의 집? 그거 커? 라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아무것도 안 써 있는지 난 잘 모르겠어. 써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뭐 your uncle a pilot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너의 삼촌은 비행기 조종사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 뭐를 안 만기려봤자? your uncle 안 만기려봤자? He 그럼 그 남자 파일럿이니까 is he a pilot 하고 똑같은 문법적인 구조죠. 그쵸?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완성되고 나면 무슨 뜻이고? 너는 너 지금 졸리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 is you sleepy now 할 수? 없어요. 당연히 are you sleepy now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heap의 뜻이 뭐예요? che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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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그렇죠. 스낵 값싼. 반대말은 그럼 뭐죠? 그렇죠. expensive죠.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 오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필기 안 하는군. 오케이 알겠습니다. 값싼 칩. 아, 뭐 알고 있는 사람 안 써도 되는데 모르면 써두면 도움이 되겠죠 그만큼. 값싼 칩. 값비싼 expensive. 그럼 4번 문장이 완성되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컴퓨터 쌉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뭐를 안 만기려봤자 뭐? 어 컴퓨터 안 만기려봤자 이시죠. 그럼 is it cheap? 그거 싸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 문장 완성되면 무슨 뜻이니까 그녀가 브라질 출신입니까? 라고 물으면 되니까 당연히 뭐라 하면 되겠다. Is she from Brazil?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세요. 뭐부터 따지는지 딱 봤을 때 문제마다 의도가 있습니다. is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이라는 걸 보는 순간 he, she, it이 주어가 아닌 걸 고르라는 문제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he, she, it이 주어가 아닌 걸 고르려면 일단 모든 영어 문제 풀이의 기본은 해석 능력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뒷받침 돼야 되고요. 그게 되려면 해석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이 뒤따라가야 되냐? 어휘가 뒤따라가줘야 되겠죠.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는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살포시 얹는 게 문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과 쓰임이 다른 것은 하고 있죠? 그러면 보기에 밑줄 쓴 부분과 쓰임이 다른 것은 해놓고 헐헐헐헐헐헐야. 그치? 그러면 왜 이 문제를 냈을까? 홀가 그렇죠. 무슨 뜻도 되고 그녀의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녀를도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보기에서 쓰인 거 I like her hairstyle이니까 이건 둘 중에 무슨 뜻이고 그녀의 그렇죠. 이건 그녀의란 뜻이. 난 그녀의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든다죠. 그러면 가만 봤더니 이 다섯 가지 보기 중에서 다른 걸 물었으니까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는 그녀 룰이 숨어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her eyes are big 뭔 소리 하는 거고 그녀의 눈 은 크다. 그녀의 눈 크다는 말이죠. her eyes 안만 길어봤자 그녀의 눈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되겠죠. 요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 보는 거야. 됐습니까? her big 됐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이대로 듣고 싶어서 궁금하다고 그러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묻고 답할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녀의 눈은 커? 그랬는데 빅! 이란 대답 듣고 싶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옆에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겠어. 그녀의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시험 칠 때 시간 부족하지 않나요? 이거 아무것도 안 쓰는 친구들 시간이 남아 도나 봐. 자 이런 정보를 시험 문제를 풀면서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안 썼어 안 쓰고 나서 내가 딱 봤는데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답이 나왔어. 그럼 쉽게 넘어가겠지. 근데 이런 걸 안 써놨는데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봤는데 답을 모르겠어. 그렇지.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 봐야 돼. 그렇게 써야 안 그러겠어요. 됐습니까? 하다가 잘 모르겠는 건 세모해놓고 확실하게 알겠는 것들을 메고 해놓으면 시간이 얼마나 줄겠습니까? 잘 몰라서 세모해놓는 것만 좀 더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Kate is her friend 했으니까 이 문장의 뜻은 뭐고? Kate는 그녀의 친구다 이 말이죠. Kate는 그녀의 친구다 됐습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I meet her every day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거 영어 순서대로 해석하는 게 뭐 좀 더 빨라요. 그렇죠. 누가다? I가 meet 한다. 어떤 질문? Who? 어떤 질문? How often? 됐습니까? How often이 무슨 뜻이죠? 얼마나 자주죠? 됐습니까? 내가 만나는데 그녀를 매일 만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녀를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그 다음에 Are you her mother? 뭐, 이 문장의 뜻은 뭐고? 당신은 그녀의 엄마입니까? 그 다음에 Is her cat from Thailand?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녀의 고양이는 태국에서 왔냐? 태국 출신이냐? 태국산이냐? Her cat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이시 오는 거 당연하고 그렇습니까? 어쨌든 얘 뜻은 그녀의 고양이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돌아가서 Her eyes are big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왜? 자, 손수 잡아봐. 알았어, 그래. 한숨 팍 쉬시는데요. kind 뜻이 뭐야? 친절한. 무슨 씨야? 어떤 씨.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C를 묻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에 big 무슨 뜻이야? big mountain 어떤 산? 큰 산. 무슨 C야? 어떤 C겠지? 지금 문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지금 they are big이지. 그렇죠? they are big인데 they are를 어떻게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다? are they 하면 되잖아.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are her eyes? 하면 되겠죠. How are her eyes? How are they? 그것들 어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너는 만난 너는 내가 만난다인데 여기 쓴 말은 네가 만난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내가 만난다 어떻게 만들었어? 비동사야 하다시야 조동사야? 하다시 일반 동사죠. 그럼 이 속에 뭐 숨어 있겠어? 그래서 너는 만나니? How do you, who do you meet every day? 영어 원리는 간단합니다. 1학년 때는 기껏해야 1학년 때 배우는 문장의 종류는 셋밖에 없어.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 아니면 will, can, should, may 이런 게 들어있는 조동사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Who do you meet every day? 너 맨날 누구를 만나니? 근데 원칙적으로 who가 원래는 who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했습니까? whom 써야 된다 했어. 오케이. 이게 who의 무슨 격이란 말이야? 미안 목적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영어는 엄격하게 구분했어. 누가는 후고요. 누구의 만나봤는데 여러분들 누구의 뭐였더라? 그렇죠. 후스였죠. 그다음에 누구를은 훔이었어 원래는. 됐습니까? 그런데 훔 하고 입을 꾹 닫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를 훔 do you meet 하면 여기서 입을 꾹 닫아버렸기 때문에 다음 소리를 붙이기가 힘들어. 빠르게 말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얘가 왜 없어졌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원래 원칙대로 하면 whom do you meet every day 였어. 근데 whom 하면서 원칙대로 하면 whom 해야 되는데 whom 하면서 입이 닫히니까 다음 소리 붙이기가 힘들죠. who 해보세요. who 입이 열려있죠. 입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음 소리 붙이기가 편해. 원칙적으로 who를 하면 안 되는데 소리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후 원래는 주격이었던 후에게 목적격의 권한도 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 16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또 같도록. 아까 전에는 뭐 이 노란 우산은 그녀의 것이다를 뭐로 바꿨었냐 하면은 아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이었다지 이것은 그녀의 노란 우산이었다를 이 노란 우산은 그녀의 것이다 한 적이 있었죠. 됐습니까? 이번엔 의도가 뭔지 봅시다. You are not quiet and 뭐야 이씨.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나도 안 줄였으면 뭔데 You are not quiet and kind인데 요렇게 줄여 쓴 거 요거고 요렇게 줄여 쓴 거 요거다란 얘기죠. 스펠링 안 틀렸나? 됐습니까? You aren't quiet and kind. 됐습니까? 계속해서 어법상 올맞은 거 올바른 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이런 문제 제일 짜증나요. 밑줄도 하나도 없고 밑도 끝도 없이 맞는지 틀린지 보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요령 첫 번째 당연히 해석을 해봅니다. 됐습니까?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를 표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1학년이고 첫 뭐 비동사 인칭대응명사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문장은 없어요. 끊어읽기 표시하시고 끊어읽기는 세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주어동사 찾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에 따라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영어에서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우리말과 다르게 뒤로 간다라는 거 그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자 그래서 This is his pencil. 무슨 얘기야? 이것은 그의 연필이다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죠. 분명히 우리가 뭘 배운 적 있냐. 얘는 뭐의 줄임말일 것 같은데 This is의 줄임말일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여 쓴다 줄여 쓰지 않는다 줄여 쓰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것도 왜 이렇게 말같이 여러분들이 발견한 틀린 부분이 있다 이건 확실하게 틀렸어 라고 생각되는 부분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많이 아는 건 아니니까 아직은 1학년이니까 뭐 모든 것에 틀릴 거고 틀린 부분과 맞는 것을 다 올바르게 고쳐 쓰진 못할 거야. 근데 이 다섯 개 중에 하나도 못 찾았습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발견한 틀린 부분은 이렇게 X 표시하고 고쳐 써야 되겠죠. 그래야지 쭉 풀고 나서 모르겠다 했을 때 내가 확실하게 알아서 고쳐 쓴 부분은 내가 다시 안 볼 거 아니야. 시간이 남아도 옵니까? 응? 내가 봤던 걸 또 볼 거예요. 확실하게 안다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을. 그 다음 Its neck is very long.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그것의 목은 엄청 길다 이 말이죠. 그것의 목은 엄청 길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맞는 거고요. 얘를 어떻게 해놓고 틀렸다고 많이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틀렸냐고 많이 묻겠죠. 이건 분명히 뭐의 줄임말이라 했어요? It is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 했듯이 Jane이란 단어가 있는데 Jane의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고 배워놨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놓는 애들 있냐. 점 찍고 S 하면 수의적이다. 여기 점이 찍혀있는데 그것의인 줄 알아요. 점이 없어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딘가 틀렸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These pictures are our인데 이건 어디가 틀렸을까? 아워즈 해야 된다고? 맞아? 아 틀려 아닌 것 같다. 민혁이 의견은 일단 옳은 거 나왔으니까 얘가 어디가 분명히 틀렸을 거야. 그치? 뭐 어디를 고쳐야 될 것 같아? 빨간색은 규진이 의견이고 파란색은 민혁이 의견. 민혁이는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자, 지금 이제 민혁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제일 먼저 뭐 해본다? 뭔 소리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끊어있게 표시하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규칙들을 적용하면서 그 규칙들이 맞는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민혁.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어? 뭐, 픽처는 사진도 되고 그림도 되는데 그림이나 치자 그래. 그럼 뭐? 이 그림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죠? 그렇겠죠? 어떤 픽처들이 있는데 이게 좀 느낌상 가까이 있는 느낌이야? 멀리 있는 느낌이야? 멀리. 디즈인데? 아, 초딩들한테 하는 거지. 이거 또 하나 해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디스랑, 대시랑. 요 밑에 못 쓸 것 같아. 디즈 쓰겠지. 요 밑에 못 써요. 도저 쓰죠. 맞습니까? 요렇게 공통점은? 느낌이죠, 느낌. 거리적인 느낌. 어떤 느낌이다? 가까이 있는 느낌이다. 그럼 요렇게 공통점은? 멀리. 약간 멀리 있는 느낌이다. 됐습니까? 요렇게 공통점은? 이거 색깔 똑같이 하니까 뭐, 그런가요?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뭐다? he, she, it이다. 요렇게 공통점은? 요렇게는 they이고, 이렇게 하면 it이고, 얘는 가까이고, 얘는 좀 먼 느낌이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뜻이 그러니까, 이거, 이것들, 저거, 저것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건 이 문장을 두 군데 틀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These 뒤에는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 되겠죠. 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해놓고 틀리게 할 수도 있겠죠. This 뒤에는 단수가 와야 되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다가 이딴 거 집어넣고 맞냐 틀리냐. 될 리가 없죠. 앞만 길어봤자 데이인데.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hour가 왔는데 틀렸죠. hours가 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장이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가 뭐래? 이 그림들은 우리들의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 써야 돼? 것. 다시 말하면 문법적으로 소유격이야, 소유격태, 명사야. 자, 여러분도 이제 명사란 얘기가 들리면 동시에 것. 것이 명사야. 책상이라는 것, 책상 명사. 사랑이라는 것, 사랑 명사. 공기라는 것, 공기 명사. 알겠습니까? 명사 올 자리에, 소유격은 선생님이 형용사 같다 그랬죠. 형용사가 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추천되겠고요. 그 다음에, my favorite season, am spring. 오케이. 그래서, 민영, 어디가 틀렸을 텐데, 어떻게 고쳐줘야 돼? 땜으로 어떻게 할 건데? 땜은 뭐 어쩔 건데? 이즈로 고친다? 맞아? 왜 그래야 돼? 채훈아, 왜 그래야 되는데 해놓고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학생들이 대답을 못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앞만 길어봤자라 그러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지. 그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남자야? 여자야? 여럿이야? 어? 여러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야?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면 it am spring이겠냐? it is spring이겠냐? 이거 묻는 문제잖아. 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am이 is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다시 말해 그것은 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고 내가 이즈로 고치고요. 그렇죠.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라고 할것 같죠?
어디다 동그라미 칠 것 같아?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그래서 어디다 동그라미 칠 것 같아? 그렇죠. 이대 놔두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의 간단 버전은 그거야. 했어. 스프링이 봄이니까 무슨 시야? 명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Jim and Kelly isn't late for school 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어디가 틀렸어? 뭐를? isn't를? aren't로 해야 되겠다? 오케이. 채원이한테 물어볼까? 채원이 이제 대답할 거야. 자, 민혁이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 이렇게 고치는 거 맞아, 틀려? 맞아. 왜 그런데? 짐 앤 켈리.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They aren't late for school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선생님이 전에 뭐 외우라고 했는 거 보이잖아. 이번에. 뭐 보입니까? Be late for가 무슨 뜻이었더라? 꼭 외우라 했죠. 응? 오케이.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였죠. Late의 뜻은 어떤? 늦은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에 늦던데 이런 거 선생님 왜 자꾸 외우라 그래요? 자꾸 학교 시험 문제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여기 뭐 들어가냐고 자꾸 물어봐요. 어? 뭐 be 인인지 to인지 뭐 for인지 from인지 뭐 at인지 뭐 자꾸 물어본다고.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 전치사랍니다. 전치사. 이거 전치사 빈칸 문제라 그래요. 이런 거 비워놓고 뭐 들어가냐고 묻는 거. 이 전치사 빈칸 문제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 학생들한테 영어를 배울 때 맨날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엔 전치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외울 수밖에 없고 외우는 방법은 최소 몇 번? 7번. 됐습니까? 7의 법칙이라는 게 또 7의 법칙. 뭔가를 장기 기억으로 하기 위해서. 연속해서 7번 하면 재미없고요. 한 2번, 3번 정도 하고 뭐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아 그거 뭐였더라 장기 기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They aren't late for school이죠. 걔들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물어보기로 한 거 그래서 스프링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민혁 뭐라고 물어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야 그랬어.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봄 그러겠냐? 우리말로. 그럼 봄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 문장 I like spring 하고 왔잖아 그치? I like spring. 어떻게 그랬더니 봄입니까? 내가 좋아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한글이 잘 안 되십니까? 내가 좋아한다 했는데 무엇을 좋아한대? 봄을 좋아한대. 그럼 영어로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무엇이 영어로 뭔지 모르십니까? 그래 what 하여.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What is 자 봐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야 그랬으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뭐니라고 물었겠지. What is 얘 소유격이니까 Your favorite season 이라고 물었겠지.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맞습니까? 지금 It is spring 이니까 묻는 말 What is it 한 겁니다. What is it? What is your favorite season?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는 것은 빈칸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가 걸까이죠. 오케이. 그러면 뭐라 그랬어? 뭐 더 슈즈가 보이고 뉴가 있으면 그렇죠? 이게 완성되면 무슨 얘기 한 거야? 우리말로. 신발들 새 거냐고 묻는 거죠. 그쵸? 그럼 신발들 새 거냐고 물었는데 yes로 시작했으니까 새 거라고 하는 거죠.
신발 좀 세고요. 좀 세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채원아, 지금 써 있는 이 답이 맞아요, 틀려요? 어떨 것 같아? 좀 틀린 것 같아? 또 민혁이 생각 어때? 민혁아, 어? 틀린 것 같아? 어, 또 맞을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 어, 맞아, 틀렸어. 틀린 걸 이제 우리가 증명할 건데요. 내가 어디다 밑줄 끊겠지? 어디다 밑줄 끊을 것 같아? 더 슈즈에다 밑줄 끊고 갔지? 그러고 나서 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또 그 얘기 하겠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데이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써놓은 답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Is they new? 하고 있는 거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될 거고. Are they... 그렇죠. Are they new? Are the shoes new? 했고요. 선생님 그러면 당연히 여기 대답은 뭐가 돼야 됐다? Yes. They are 뒤에 생겼던 말 new. 됐습니까? Are they new? 그것도 최고야? Yes, they are new. 자, 선생님이 이 파트를 풀이를 시작할 때부터 벌써 얘기했어. 내가 이거 풀이하면서 니들이 제일 많이 듣게 될 얘기가 뭐라고? 안만 길어봤자라고요.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19번 활로 안에 말이 얼마게 짝지어진 것은 됐습니까? 19의 B 같은 경우에, 그쵸? 19의 여기 B 같은 경우에, 이거 이제 뭐 드라마에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 장면 한 번씩 나오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요 B 같은 경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예요? 붕기 꽝! 한 다음에. 그치? 요런 말 하는 거 자꾸씩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B 완성시키면 뭐다? 그렇죠. Am I a student겠죠. 내가 학생인가? 됐습니까? 기억상실증 걸리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고 Are they scientists? 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진짜 치사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놓는다?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뭐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복수형으로 쓰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C는 뭐 어디다 밑줄 꺼놓고 뭐라 그러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미스 브라운은 안만 길어봤자? 미스인데? 아,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Is she a nurse 하겠죠. 됐습니까? Is Miss Brown a nurse? 브라운 아줌마는 nurse인가요? 그래서 RME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친 1, 2, 3, 4, 5 중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골라서 바르게 고쳤어라. 자, 이런 문제 풀 때 요령을 얘기했습니다. 늘 일단 늘 해야 되는 기본적인 해석하면서 끊어읽기 하면서 그 끊어읽기 한 부분들, 각각의 부분들이 우리가 배웠던 문법적 규칙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 Mark is from Australia. 뜻은 마크는 호주 출신이고 마크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is는 아무 이상 없죠. 됐습니까? He lives in Seoul now. 됐습니까? He는 뭐 대신 왔고? Mark 대신 왔고 3인칭 단수니까 살다라는 live 속에 뭐 들어있다? 더즈 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In Seoul now. He lives in Seoul now.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he가 맞냐 틀렸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라는 얘기인데 마크는 남자니까 he가 된 거 아무 이상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is family lives in Seoul. 됐습니까? 그의 가족은 뭐에 어디에 살 그의 가족들 뒤에 to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서울에 살고 있다는 얘기고 his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마크스 대신 왔죠. 그러니까 아무 이상 없죠. 그의 가족. 마크의 가족은 또한 서울에 살고 있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똑똑한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은 왜 묻는 걸까요? 일단 붙어서 his family의 뜻이 그의 가족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안만 길어봤자 day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됐습니까? 자, 이거는 it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마크네 가족 구성원이 총 4명이라 그러면 마크네 가족을 내가 아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그의 가족이 서울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요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야? 요렇게 살고 있다는 느낌이야? 빨간색 동그라미야? 파란색 동그라미야? 파란색 동그라미 몇 개? 한 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이런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집합명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합명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리 예방적 조금 드리면요, 집합명사는 내 글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에 따라서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 취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얘는 it 취급하는 게 맞고요. 내용사. 그의 가족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His father works in Suwon.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그의 아버지께서 수원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 속에서 마크스 father 대신 왔으니까 아무 이상 없죠. 마크의 아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크 loves her very much 됐습니까? 자,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마크가 지금 써 있는 건 그녀를 엄청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당연히 뭐가 돼? 그를 엄청 사랑한다라고 갑자기 뭐 아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녀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his fa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뭔데? he인데 여기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야 돼? him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her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him으로 바꿨어야 되겠다. 자, 여기에 her를 family라고 고치라고 한 친구는 뇌피셜을 너무 돌렸어. 아, 그래,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해야지. 물론 가족 사랑해야죠. 근데 내용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수원에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야? 아버지일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 다음 표를 보고 대화를 완성해라. 근데 반드시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네요. 자, 표만 보면 막 가슴이 톡톡 막힙니까?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에 대한 대답들이죠.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에 대한 대답이고 얘들은 여기 모여있는 것들은 job, 직업이고 teacher고 student고 student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뭐 원래는 what인데요 from을 붙일 예정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일 거니까 where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세 사람의 세 가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름과 직업과 출신. 됐습니까? country의 두 가지 뜻이 뭐였더라? 나라, 국가랑 그 다음에 뭐? 시골. 됐습니까? 여기는 나라란 뜻이겠죠. 시골이란 뜻도 있다. 시티의 반대말도 된다. 자, 그래서 Ava and Gino more student 했습니다.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당연히 are 거고요. 걔들은 학생들이야. 제시카 안만 길어봤자 she일 테니까 is she a student? 제시카도 학생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시카를 딱 쳐다본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어느 쪽으로 돌리면 돼? 일로 가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no, she's a teacher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she's teacher가 어디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맨날 얘기하죠. 애들은 미쳤나봐. 개수에 대해서. 됐습니까? no, she's teach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버전도 있죠. 그쵸? 그 태원이 눈빛이 그거네요. 선생님, she's not a student는 안 되나요? 당연히 되겠죠. 안 되는 이유 뭐겠어요. She's a teacher 또는
1번 버전, 1번 또는 She is not a student. 됐습니까? 뭐 정말 이제 꼼꼼하게 잘 치는 친구들은 No, she is not a student. She is a teacher. 이렇게까지도 썼을 텐데 그렇게 쓸 사람은 있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정보입니다.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Are they from Canada? 제시카와 에이바는 캐나다 출신이니 그러면 제시카 찾고 에이바 찾고 건너 건너 갔더니 같은 나라 출신이네요. 그럼 이 집에 이 대답은 기본적으로 yes죠. 맞습니까? 그래서 yes they are 해놨네요. Yes they are from Canada 했죠. 그래서 is Jiho from Canada too 했죠. Jiho도 캐나다에서 왔니 했더니 Jiho는 코리아죠. 그럼 기본적으로 no일 거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런 걸 보고 yes, no ques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앞에 의문사가 없는 거 who, 뭐 when, where, how, why, what 이런 게 없는 걸 보고 yes, no question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yes, no question으로 물었기 때문에 얘는 써주는 게 맞습니다. no 하고 심표하고 he isn't 여기 no 다음입니다. no he isn't 또는 he's not도 될 거고요. he's not 그 다음에 from Canada 쓰고요. 그 다음에 he is from Korea 그렇죠. he is from Korea 이렇게 쓰면 되겠죠. he's 해도 되고요. he's from Korea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선수력이니까 선생님 뭐 이건 답 안 됩니까? 물어볼 거 있나요? 좀 이따가 얘는 왜 타임에 물어보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지시대로 문장을 바꿨어라. It is my favorite picture.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picture야? 사진 그림이야? 아니라고 했으니까 It isn't my favorite picture. F-A-V-O-R picture. 스펠링 틀리진 않겠죠? 설마. 그 다음에 They are in the same club. 일단 이 문장의 뜻은 그들은 있다. 어디에? 같은 동아리에. 그러면 그들은 같은 동아리에 있니? 하면 되니까 이거 도대체 뭐야? 이 문이 뭔지 모르십니까? 물음표 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re they in the same club? 하고 물음표 안 쓰면 틀립니다. 됐습니까? Are they from same club?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 말을 영어로 칼질하기죠. 예, 그 책들은 나의 것이다. 누구는 누가 그 책들은 뭐다 나의 것이다. 됐습니까? 비동사 써야 되겠죠. 이다 아니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책들 those books 해도 되고요. 도즈북스는 약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느낌이고요. 얘는 그거보다는 요거보다는 더 가능하겠죠. 더 북스도 가능하죠. 도즈북스도 되고 더 북스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데이니까 they are mine 해야 되겠죠. 도즈북스 mine은 문장이 아닙니다. 문장이 되려면 몇 가지 방법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mine의 뜻이 뭐 나의 것이다 라는 동사입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누구를? 나를. 뭐 한다? 사랑한다. 나의 어머니 안방 길어봤자? 안방 길어봤자? She 하면 되니까 My mother loves me 해도 되겠고요. 뭐 가끔씩 에? 뭐 더 스펠링을 틀리셨네요. M-O-T-H-E-R이고요. 또는 뭐 My mom loves me 이런 버전도 가능하겠습니다. My mom loves me. My mother loves me. 오케이. 중1이면 mother 정도의 단어는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을 답하라. 자 이제 이런 문제 학교 시험에서 많이 만나게 될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때는 뭐부터 하느냐? 문제부터 먼저 보고요. 아 얘들이 나한테 뭐 물어보는구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만 보니까 A, B, C에 다 빈칸이 있고 거기 알맞은 B 동사 쓰라 했으니까 좀 이따가 내가 그 말을 계속 하겠죠. 됐습니까? 뭔 말인지는 알죠. 됐습니까? 뭐 M is R 중에서 알맞은 거 쓰라고 그랬으니까 맨날 따질 건 그거지 뭐. 그 다음에 이 글을 읽고 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있겠죠. 뭐 일단 질문이 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어? 이거 왜 is가 아니고 왜 are지?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Peter와 너는 형제간이냐? 라고 묻는 거죠. Peter와 너는 형제간이니? 라고 묻는 거고 여기에 Peter and you 안만 길어봤죠? You 너희들은 형제간이니? 라고 묻는 거죠. Are you brothers? 됐습니까? I가 포함된 여럿은 we, you가 포함된 여럿은 you. 왜냐하면 너도 you고 너희들도 you니까. 그럼 이걸 읽고 나면 Peter랑 여기에서 you는 글 쓴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Peter와 이 글을 쓴 사람이 brother인지 아닌지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생각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인지 좀 이따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요것도 무슨 뜻인지 물어볼 거고요. 추측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알 거 뭐 클로즈는 알겠네. 이건 이제 좀 이따 내가 물어봤을 때 아 클로즈가 내가 알고 있던 그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이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왜 R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the same clas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그 다음에 very nice란 대답 듣고 싶어. 그 다음에 이 she가 누구 대신 왔는지 궁금해 죽겠어. 그 다음에 여기 R가 왜 있는지 또 물어보겠죠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왜 네이버가 아니고 왜 네이버즈인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누군지 궁금해 죽겠어. 여기에 데이가 누군지 궁금해 죽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위가 누군지 궁금해 죽겠어. 그 다음에 사실 얘들은 여러분 학교에 지금 배우고 있지 않나요? 응?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오픈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배웠고 너도 안 배웠어? 뭐 혹시 always 뭐 이런 거 혹시 안 배웠어? 아직 안 배웠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게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들은 없네요. 네이버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네이버. 네이버 무슨 뜻이에요? 뭐 파란색 검색창입니까? 네이버? 이웃이죠, 이웃. 몰랐다면 알아두세요. 이웃. 네이버. 네이버 있죠, 네이버. 초록색 검색창의 발음은 네이버. 네이버. 얘는 네이버. 네이버. 브 하고 브는 발음이 달라요. 자, 그래서 several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several이 생긴 게 뭐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분명히 숫자를 나타내는 것 같아. 내용을 쭉 보니까. 그치? 그럼 뭐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이거? 숫자를 나타내서 어떤 단어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말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 응? 응. 그래서 several의 뜻은 몇몇의 일곱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굳이 해석하면 옌 일곱 명, 그러니까 일곱 명 근처 뭐 이런 뜻이야. 야,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뭐하고 비슷한 뜻이다. some
약간의 몇몇의. 자, several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썸이었습니다. 썸 자세하게 설명할 날이 올 건데요. 얘는 어떤 느낌이야, 느낌. 뭐보다는 많고, a few 보다는 많고, 뭐보다 적을 때, many 보다 적을 때 쓰는 개수의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a few도 나중에 문법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건데요. a few든, several이든, many든 전부 다 뒤에는 반드시 셀수 명사의 셀수 있는 명사의 그러면 단 아니면 복이겠지. 무슨 형태? 여기 이거 생각 안 보여요? 됐습니까? 반드시 several, a few, many 위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내가 이런 얘기 한다고 했죠? a few book, books, money. a few books 밖에 안 된다. several books 밖에 안 된다. many books 밖에 안 된다.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close가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닫다란 뜻이죠, 그쵸? 어, close가 닫다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뜻은 뭐고? 친한, 가까운 이란 뜻이죠. 그리고 얘를 절대로 close라고 읽으면 안 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는 close라고 읽어야 됩니다. close.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close는 닫다예요. 자, 어떤 단어는 단어, 그 단어의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close, clos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한 친구 몇 명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I have several close friends. They are Sue, Peter, and John. 그러니까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My close friends 대신 왔죠. 내 친한 친구들 소개하고 있는 거죠. Sue, Peter, John. 됐습니까? 그치? 민혁, 그치? 그래서 민혁아 여기에 R가 왜 와야 되니? 우리 민혁이 또 상어눈을 하고 있으니까 상 선생님 수업하다가 가끔씩 학생들이 보면 상어눈을 하고 상어눈 수업을 하고 있으면 상어눈이 어떤 눈을 보고 상어눈이라 한다 했죠? 초점 잃은 눈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거. 그래서 이게 왜 R야? 그렇죠? Sue and I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뭐 끄덕끄덕이야 위잖아 위 수랑 나 우리 무슨 대기야 대인은 이거 너 솔직히 귀담 안 듣는구나. 내가 포함된 여럿은 우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간단 버전으로 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are you 라고 묻겠죠. Where are you 니들 어디 있냐 그랬더니 We are in the same class.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정보를 봤으니까 Sue and I는 close friends이자 같은 반이라 영어로 same class라고 했는데 Sue and I는 close friends이자 니들 이 반 친구 안 배웠어? class friends이자 class mate이기도 하죠. class mate 안 배웠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물어볼 수 있냐? 다음 이 글을 읽고 나서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고르세요. 피터와 나는 반친구다. 맞아요? 좀 더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얻은 정보로는 아니죠. 수랑 내가 반친구죠. 피터와 이 글을 쓴 사람은 친한 친구입니까? 친한 친구래잖아요. 여기에 they are 이게 close friends 대신 왔고 close friends are Sue, Peter, and John이라며. 어? 자, 난 지금 뭐 영어 하는 거 아니고 국어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Sue랑 나는 close friends이자 classmate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she is very nice to me. 그럼 she는 누구 대신 왔고 당연히 누구 대신 왔어요? Sue 대신 왔지 뭐 대신 왔겠어? 됐습니까? Sue and I are in the same class. Sue랑 나는 한 반에 있는데 갑자기 she is very nice to me 했으니까 Sue is very nice to me 하는 거죠. Sue가 나한테 엄청 잘해준대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Very nice의 뜻이 매우 착한이죠. 그렇죠? 그럼 무슨 시덩어리고? How? 그렇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is she? To you. I, you.
됐습니까? 아까 했던 거죠. 여기서 How is she to you? 그녀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니? 됐습니까? 그랬더니 She is very nice to me. 그다음 Peter and John are my neighbors. 그래서 얘가 R가 와야 되는 이유는 Peter and John 안만 밀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my neighbors.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나서 Sue는 글쓴이의 이웃입니까? 아니라고 해야죠. 됐습니까? 이 글쓴이의 이웃은 누구야? 피터와 존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친한 친구가 이렇게 친한 다만 이게 그 도표로 그러면은 친한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쵸? 친한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요런 이유로 친한 친구와 요런 이유로 친한 친구가 있는 거죠. 클로즈 프렌드가 있는데 클래스 메이트인 수와 네이버인 피터 앤 존이 있는 거죠. 자, 읽기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brothers 했어. 그러면 걔들은 brothers라고 했죠. 그쵸? 그럼 they는 뭐 대신 왔어? Brother. Peter and John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순간 몇 번 문제 풀 수 있게 됐어? 그쵸, 6번 문제 풀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 답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No. We aren't. 니가 생각했던 말? No, we aren't brothers. 됐습니까? 니들 형제가 아니야? 라고 물었잖아. 그쵸? 그러면 No, we aren't brothers 한 다음에 We are 뒤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 No, we aren't brothers. We are 위에 있는 단어 이거 쓰면 되겠죠?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야 피터랑 너 니들 형제가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형제가는 아니고 이웃 사촌이야. 됐습니까? 자 여기에 너희들 했죠? 대답은 아 우리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ey know Sue too. 그럼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Peter and John이죠. 됐습니까? Peter and John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지금 이제 여기서 글의 어떤 토막을 내보라 그러면 여기서 한 토막 난 거예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 한 토막 났고 나 친한 친구 있어. 그래갖고 친한 친구 중에 뭐? 아 참 여기서 끝나면 안 되네. 참 미안. 여기까지 가줘야 되겠네. 친한 친구 있는데 얘들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친한 친구 중에 뭐라서 친한 친구? 클래스메이트라서 친한 친구인 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여자라는 점, 친절하게 해준다는 점, 글쓴이와 같은 반에 있다는 점. 그 다음 여기서 또 다른 얘기 하죠. 새로운 얘기. 뭐라서 친한 친구들? 네이버스라서 친한 애들인 피터 앤 존. 됐습니까? 그 피터 앤 존은 뭐다? 각각 다른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얘들은 같은 집에 살아. 됐습니까? 왜? 형제가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만약에 뭐 그냥 각자 다른 집에 사는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 다른 부모님 밑에 있는 각자 다른 애들일 수도 있는데 같은 부모님 밑에 있는 형제야. 그 다음에 걔들도 수를 아는데 얘도 당연히 피터랑 존이 수를 안다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So we often meet her together.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녀를 자주 함께 만난대죠. 그럼 여기에 we는 뭐 대신 왔어? Peter, John, and I. 맞습니까? I가 포함된 여럿이니까 뭔 거야 지금? we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 her는 당연히 누구겠어? Sue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day's Sunday라 그랬어. 학교 안 가도 되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Peter and John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they are in their house. 그들의 집에 있다. 얘들이 형제니까 그쵸? 같은 집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탁 써놓는 순간 틀린 게 되는 거죠. 이걸 쓰면 왜 안 됩니까? 그쵸? 얘들이 각자의 집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됐습니까? 얘들은 한 집에 있어도 브라더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동의 수는 she is 죠. She is in her grandparents' house now. 수는 어디에 있어? 조부모님 댁에 지금 있대죠. 됐습니까? 방문하러 갔겠죠. 그 다음에 얘는 I am in the park with my sister now. 뭐 같이 놀진 않네요. 각자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스터와 함께 어디에 있다? 공원에 있다. 됐습니까? 자, 읽기에는 여러분들 읽기는 해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 국어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봐. 피터랑 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몇인지 표기 좀 해주시고요. 얘는 왜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